Nice game to you.온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 품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래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B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자 모셨습니다. 바로 하강석 해설 그리고 강승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강 A조에서 나진 소드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8강 진출팀을 가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마찬가지로 16강에서 NLB 한 팀이 12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챔스에서 NLB를 합류한 두 팀이 총 세 팀이 오늘 한 장의 티켓을 두고 치열한 격돌을 벌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NLB 자체가 지금은 챔피언스와 연계 시스템이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듯 이미 그 NLB 8강에 합류할 챔피언스 팀이 어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죠. 어제 한 팀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챔피언스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던 분들도 이제는 NLB와 함께 뭐 엮어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 계신 만큼 오늘 경기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NLB 방송은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운팟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C조 경기가 또 낮 12시에 네. 펼쳐지게 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팀들이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지 오늘의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강 B조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지네어 스텔스와 VTG 라운팀이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여기서 승자가 제니스 톰과 최종 12강 진출을 두고 다투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VTG 라운 B가 이제 VTG 그렇죠. 팀으로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분위기 정말 좋아요. 최근 전적도 MIG 위키드까지 2대0으로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었고 프로팀에 근접해서 치고 올라간 아마추어 중 하나인데 저희 12강 1일차에 사실은 MSH가 기적같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어찌 보면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라오는 더욱더 한 단계 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지네어 스텔스는 뭐 기존 팬덤도 충분하고 특히 마지막 낮은 소드를 어찌 보면은 NLB로 끌어내린 아 바로 경기가 네, 그렇죠 혼생 경기를 펼쳤던 주인공들이니만큼 이것도 재밌는 매치업이 기대가 되네요. 네,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마스 유재환 선수 그리고 트레이스 여창동 선수가 탑에서 만나게 되네요. 네, 오늘 탑 매치는 대박인 게 기존의 탑 매치는 뭔가 대세 챔피언만 골랐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은 대세가 굉장히 멀어요. 특히 드림마스터 이 선수도 뭐 판테온도 쓰고 피지도 쓰는데 룬 세팅도 특이하고요. 트레이스 선수는 프로 중에서도 특이한 거 좋아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픽이 좀 예측이 안 되고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꿀 챔피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탑 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정글입니다. 조르신 윤현용 선수 네. 그리고 액토신 연영모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력들을 또 이제 그 저희가 화면 안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연영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당 CS 8위에 오를 정도로 어떤 라인 커버와 성장 위주의 플레이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챔피언 중에 제드가 있었고 이 조르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신과 누누를 통해서 맵을 장악하는 플레이를 즐겨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뭐 그 어떤 결승과 비견에도 재미있고 기쁘게 네. 있었던 경기를 네. 복귀를 해보면은 결국 핵심은 정글
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정글러들이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양 선수의 대결, 또 리신이 밴당했을 때, 자르반이 밴당했을 때 세컨 카드들이 어떤 활약을 할 거냐 이제 궁금합니다. 네, 둘 다 같은 신은 또 신이에요. 네, 의미는 다르지만 양팀의 원들 미드라이너입니다. 설날떡국 오동현 선수 그리고 훈 김남훈 선수입니다. 아, 지니어 스탯스 얼굴이 나왔죠. 미드라이너에서 정말 팬이 많은 팬을 보유한 훈 선수가 나왔는데, 훈 선수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프로 중에는 약간 퇴물소리 듣지만 아마추어는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오늘 그 아마추어의 경계선에 서인 선수가 나왔거든요. 이 선수는 아마추어이기도 하지만 프로에 근접한 선수예요. 그래서 결과가 정말 예측이 안 되는데, 과연 훈 선수의 말대로 아마추어까지는 커팅이 되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양팀 원딜러들입니다. 원딜 최강 세영이 안세영 선수 그리고 로드 최승엽 선수입니다. 원딜 최강 세영이 선수 이력이 독특하죠. 이제 경기 끝나고 NLB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피해량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적에게 가한 피해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 라온 VTJ 라온에서 원딜로서의 어떤 캐리에 굉장히 좀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고, 네. 이 최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킬이 원딜이 평균 킬이 1위에요. 양 팀 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적에게 최대한 딜을 많이 넣는, 뭐 서머레슨에 나온 말을 비교해보면은 스코어보다는 인프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의 원딜러들이기 때문에 이 원딜들의 화려한 컨트롤 싸움이 또 백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서포터입니다. 뮤소 진재훈 선수 그리고 아이스베어 권지민 선수입니다. 네, 뮤소 선수는 원래 논탈 SP 잘 맞추고 유명한 선수고, 서포터로서 어떤 스레시나 글래시가 공격적인 거 좋아하고요. 권지민 선수는 예전부터 잘한다 마음에 들었는데, 특유의 그 무대 울렁증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은 온라인 대회거든요. 그렇죠. 정말 포텐이 터질 수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권지민 선수에게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그런 포텐이 터질 수가 있을지 라인의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될 텐데, 지금 이제 나오는 네. 이 PC들은 기가바이트, 지금 NLB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기가바이트 이벤트에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네. 그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99년생과 20살 차이, 19살 차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인가요? 근데 99학번이 엄청 동안이시네요. 되게 네.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두 분이 근데 그럼 어떤 좋은 관계? 뭐 아들 아들과 아버지? 네. 아예 그런 관계. 아, 예. 조카.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있죠. 네. 네. 뭐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방금 네. 보이신 PC는 기가바이트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직접 드리는 컴퓨터 3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될 텐데, 사실 뭐 지니어스테스 하면은 역시 또 김남우 선수. 네. 아, 팬 정말 많아요. 정말 뭐 팬이 순식간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진행을 그 스폰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해탈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악플이나 응원이나 이런 거에 해탈했어요. 네.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경기력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이렇게 좀 더 힘을 받아서 네. 일종의 훈기욕을 시전을 해서 그렇죠. 그 어떤 네티즌들과 팬들의 관심을 자신의 실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굉장히 독특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이제 준비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1경기 픽밴 하면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블리츠밴이 일단 특이한 부분이죠. 네, 일단 지니어스테스가 블루팀 네. 그리고 VTG 라운팀이 보라팀입니다. 일단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VTG 라온의 설날떡국 이 선수가 카스를 정말 잘합니다. 키를 못 먹지만 네, 키를 못 먹는데 카스 정말 잘하고 이게 또 언제 나왔냐면은 바로 수요일날 있던 클레멘트 결승전에서 네. 카소스로 자이라를 CS 두 배를 압도했어요. 카소스가 파밍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싸움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정말 무서운 카소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팀에서도 벨날 정도로 정말 좋은 기량을 보여준다. 자, 지금 리신 앨리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상대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벤 둘 다 살려버리고 하나 네. 선택해라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역시 리신으로 역시 또 액토신하면 리신이죠. 네. 이러면은 뭐 무난하게 간다면은 사실은 그 지금은 스래시도 블리츠도 밴드 있으니까는 나미 앨리스 이번 턴에 가져오고 상대의 카드를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핏뱅 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드라고 보는데, 사실 탑 라이너들은 서로 챔피언 폭이 이상하게 넓어서 서로 막 핏뱅 견제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미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드를 좀 숨기면서 서로 간의 미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리신을 먼저 가져간 지니어 스텔스 VTG 라운 팀의 픽입니다. 나미.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나미와 앨리스가 지금 제일 무난하죠. 듀오를 완성을 시키나요? 쿠로키아 수요일 결승전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게 좀 의외성을 기반으로 한 번 더 가나요? 야, 쿠로키를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네. 상향이 있긴 있었는데 상향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네 좀 뜬금없는 거의 조삼무사식 상향이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있죠. 코르키가 뭐 물론 하향되긴 했습니다만 예로부터 코르키가 하드 카운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베인 상대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또 인광탄이 정말 앞에 들어오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또 뭐 라운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 대회 뭐 그 NLB는 아닙니다만 코르키 선보인 적이 있으니까요. 네. 한때는 뭐 3대 원딜러 중에 하나 아 그렇죠. 꼽힐 정도로 네. 3일체와 함께 정말 강력한 모습을 자랑했던 코르키지만 이제는 사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네. 그렇죠. 캠프거든요.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 통해서 그 CJ 블레이즈의 식스맨 원딜인 헤르메스 선수의 페이스북 봤는데 코르키아 왜 안 쓰이냐는 질문에 이게 요즘 원딜 메타는 지속력 싸움이 피해볼 통한 지속력 싸움이 중요한데 코르키아 거기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흡혈을 통한 그 버티기나 시너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흡혈템의 시너지가 그래서 안 쓰이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코르키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자체가 정말 훌륭한 챔프인 건 맞는데 리신을 선픽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대가 앨리스를 안 가져가서 앨리스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최근 추세상 탑 앨리스는 예전같이 막 뭐 선픽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이런 픽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특이하긴 합니다만 서포트 앨리스까지 돌려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조합은 한 번 더 이 조합이 어제 크레미트 결승전 때 나왔던 네. 그 장판 스킬 3개예요. 슬로우 장판이 3개라서 이제 나미의 페일과 트런들의 벽과 코고모의 분비물로 카이팅을 하면서 포킹하는 조합이거든요. 예. 예전에 LCS 경기에서도 이제 트런들을 쿨감 트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포킹을 강제 히트 시키는 그때는 물론 조합 자체가 니달리오와 섞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일단 트런들보다는 그래도 자르반 역할은 그리고, 비슷해요. 네 그리고 코그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르키 혹은 코그모 일단 코그모가 가능성이 높겠죠. 미드를 설 확률이 네 일단 마지막에 탑픽을 워낙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굉장히 평이하게 이렇게는 또 네, 약간 특이하게 앨리스, 되는 거죠. 네 앨리스 서포트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특이한 픽이 됐습니다. 뭐 앨리스 서포트 성향 자체가 한 방에 붙어서 킬각을 만드는 서포트이다 보니까는 뭐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나미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볼베 볼리베어 다시 한번 골라주네요 이 선수. 이 선수는 알 수가 없어요 픽을. 확실히 뭐 픽 자체가 양 팀 모두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뭐 VTG 같은 경우는 네. 뭐 코르키라든지 볼리베어 네. 네. 뭐 재밌는 픽들을 많이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지금 거기다가 코그모를 상대로 아리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훈 선수의 어깨가 좀 무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코르키 상대 그 코그모 상대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로밍을 통해서 뭘 풀어내지 못하면은 아리가 딱 어정쩡해지는 타이밍이 코그모는 정말 누구보다 강력해지는 타이밍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네. 경기 분위기 자체가 라운 쪽으로 확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6라운드까지 아리가 전 맵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코그모에게 약간 돌아가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초반에 또 정글러들의 싸움 자르반과 리신 둘 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챔프들이기 때문에 정글러 싸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눈과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 선수의 알입니다. 훈령 질주 쓰겠네요. 훈거망동. 훈거망동. 본인이 해탈했어요? 그럼요. 네. 아, 이런 거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거 훈둥지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감이 좋거든요. 훈둥지둥. 네. 좋은 의미는 아닌데. 네, 귀여워요. 그리고 좋은 의미가 아닌데 그걸 받을 정도로 네. 해탈했어요. 21 정도 도탈자 찍어줬고요. 순간. 자 그리고 미드 코그모입니다. 이성룬 코그모는 많이 쓰죠. 이성룬 1.5 주문력 섞어서 네. 네. 쌍관이죠. 그리고 네 상당히 좀 특이한 세팅이 쓰네요.
특성은 14-0-16입니다. 네. 그 오늘은 또 그때와는 다르게 찍었네요. 17-16인데. 네. 어쨌든 경험치 조각까지 줬죠. 자, 그리고 액토신의 리신입니다. 모스트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액토신 선수를 진행하에 있게 할 수 있는 챔피언이 네. 또 리신이었거든요. 고정 데미지와 방관 섞어줬습니다. 네. 자, 특성은 14-16. 이것도 탑소스러운. 그렇죠. 맞습니다. 방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어요. 네. 자, 그리고 조르신 선수의 자르반입니다. 고정 물리 피해가 15. 네. 치마타고 하나 넣네요. 특성 21. 21. 방어적인 특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원래 21, 9 많이 쓰는데 상당히 리신이다 보니까 급한 것 같네요. 자, 트레이스 선수의 자크입니다. 고정 체력의 마관. 이거는 대 볼리베어 세팅인 것 같아요. 볼리베어가 빠진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체력을 높여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커버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특성은 921. 역시 방어 21을 주는 모습. 자크를 상대하는 볼리베어, 드림마스터 선수의 볼리베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사실 근데. 방간의 네. 고정 데미지. 그거 참 재밌어요. 921. 자, 그리고 로드 선수의 케이틀린. 특이할 만점은 없죠. 네. 만화 회복이는 섞여져 있네요. 특성은 29. 네, 혹시 원딜은 딱히 특이한 점 없죠? 자, 이렇게 양 팀의 윤과 특성 주요 챔프들 확인해봤습니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B조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첫 경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팀 모두 최근에 어떤 메타와는 좀 변한 특히 뭐 VTG 라운 팀 같은 경우는 네. 코르키를 또 꺼내들면서 사실 한국 서버에서 그 UFO 코르키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지급하면서 다 타고 UFO 타고 날아갔죠. 네, 국민 체포가 됐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날아갔어요. 네. 안드로메다까지 갔죠. 네, UFO 타고 날아가 버렸는데 네. 과연 이 경기로 인해서 어떤 코르키가 재평가가 될 수가 있을지. 네. 한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3대 원딜러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네, 3일째가 특히 좋았죠. 그렇죠. 과연 오늘 이 원딜체가 서영희 선수는 이 코르키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신 12강 B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신 12강 B조 VTG 라운과 지니어스 테스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3판 2선 승제로 진행되는 12강 B조 첫 번째 경기. 일단 픽밴 단계에서 앨리스가 꼬였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앨리스를 안 골랐거든요. 라운에서 리신까지 조는 상태에서 안 고르고 턴을 넘겼는데 지네어스테스가 거기서 앨리스를 뽑으면서 앨리스를 결과적으로 서포트밖에 보낼 수 없었다는 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사실 상대가 코르키남이면은 케이틴을 그냥 라인스업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굳이 맞상대에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앨리스 서포트를 갖기 때문에 과연 그 라인 스왑이 좀 효율적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VTG 라운이 앨리스 리신을 다, 그러니까 쉔을 벤하고 앨리스 리신을 다 살려놓고도 두 개 다 준 거 분명히 여기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은 초반 와드를 상대방 깊숙이 터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니어스텔스고요. 네.